일간 성균관 유도회 경상북도 본부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안승관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쓴소리 몇 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? 사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불안합니다. 저도 내일이면 무슨 뉴스가 터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여기에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오시기 전에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이 지경으로 어려워진 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고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께 한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전국 관광국고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민생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볼 때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외교안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또 국회에서 선거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 속시원하게 어떤 대안을 좀 내어주셨으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데 물론 현 정부가 못하는 것을 독재 타도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만 그 내막을 그리고 어떻게 실정을 하고 있다 가지가지 조목조목해서 대표님께서 골골마다 다니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. 우리 국가민 의원께서는 문자로나 또는 정책 홍보지로 해서 많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정부를 다니시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조목조목 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고요. 지금 저와 우리 안동시내 골목골목에 한 집권 저 한 집이 가게가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부 문 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. 이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.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. 또 경제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거 전부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. 대표님께 이 좋은 자리에 쓴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예. 그러나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예. 우리 비서진들, 참모진들이 잘 말씀드려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장애는 꼭 성공해서 정권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대표를 위해 건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승관 승길관 유도회 경상북도